자, 이번엔 우리 413쪽에 보시면 사회생활 나옵니다. 이제 사회 신분구조하고 사회세력 봤으니까 사회생활사 요거 보시면 법속이 있는데 고려하고 조선은 모두 태장도유사 5형체계입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4형체제로 체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5형체계고요. 형법이 있는데 당률을 참작해서 70여 조의 법률이 있는데 일상생활은 대체로 관습법을 따랐다. 요거 체크하세요. 첫째 줄 1번. 그 다음에 지방관의 사법적 재량권이 인정됐다는 거. 행정사법 군사권. 요게 분리되는 게 언제냐면은 조선도 이제 일치가 되는데 단 입법권은 없습니다. 입법권은 없고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는 게 언제냐면은 지방관의 직권을 제한해서 갑오 2차 개혁 때예요. 1895년도 2차 개혁 때 분리가 되니까 조선도 지방관이 행정사법 군사권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형벌은 태장 도유사 이렇게 있다는 거. 밑으로 갈수록 이제 큰 겁니다. 벌이 크죠. 태형은 이제 볼기 치는 거죠. 자, 볼기 어떤 사람 여긴 줄 아는데 엉덩이입니다. 그다음에 장형 곤장으로 이제 큰 걸 때리는 거고 도형은 감금이죠. 도형. 유형은 유배 멀리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귀향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귀향형입니다. 이제 자기 본향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개념인데 이제 어휘가 굳어져서 귀양이다 이렇게 굳어서 쓰는데 뭐 2천리, 2,500리, 3천리 그러니까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멀수록 더 무거운 중재를 지을 경우에 멀리 보내는데 사실 고려는 개경이 수도기 때문에 삼천리 같은 경우는 뭐 없죠. 개경에서 직선거리 삼천리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뺑뺑이 돌립니다. 이게 중국의 형류를 참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사형은 죽이는 건데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교형과 교수형이라고 하는 건 목 다는 거고 참수 이건 참형 이건 이제 목 따는 거죠. 목 다는 거 걸어두는 거 교수형 그다음에 참수는 목 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고려 형벌 이렇게 좀 보시고 삼원신수법이라고 해서 이건 괄호 열고 문종이라고 적었어요. 세 명의 인원이 죄수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두는 게 삼원신수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형권은 고려나 조선이나 모두 삼심제입니다. 자, 삼원신수법 이건 11세기 문종 때 정해진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고 귀양형의 경우에 부모가 상을 당할 경우에 부모 상을 당하면 7일간 이제 휴가를 집행했다. 또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형벌 집행을 보류하기도 한다. 이게 면군 급고법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 뭐 그거는 면군은 이제 군역에서 면제된다는 얘긴데 벌은 아니더라도 혜택이죠. 그다음에 상장제례. 오, 국가는 주례를 도입한다. 이 주자가례가 아닙니다. 주자가례는 남송 시기에 주희가 12세기에 집대성에 놓은 가정의례 이게 생활규범을 주자가례라고 그러고 주자가 정한 가정생활규범 의례고 주례라고 하는 건 주나라 고대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완성한 문물제도 국가제도를 주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상장제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민간에서는 토착신앙과 융합된 불교 도교적인 요소가 많았다. 관습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명절, 뭐 명절은 평범하게 보시면 정월 초하루도 있고 삼진날, 단오, 유두, 추석 등 있는데 뭐 이건 통과하시고 불교행사, 아 연등회나 활간회. 근데 연등회는 불교 등다는 거죠. 그래서 연등회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불교행사인데 연등회, 이거는 정월입니다. 정월. 오늘날은 뭐 4월 초파일날 하지만 정월에 하고 팔관회라고 하는 거는 팔관법회죠. 신라 진흥왕 때부터 있었던 이거는 10월하고 11월 달에 개경과 서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연등회는 전국적인 행사인 대비해서 팔관회는 개경과 서경에서 열린다는 거. 개경, 서경에서 열린다. 요건 전국, 전국.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혼인과 여성의 지위, 별표 하세요. 요거 잘 나옵니다. 혼인과 여성의 지위는. 혼인 풍습은 기본적으로 혼인 연령은 뭐 남자는 역한대 여기에 20세 전후에 또 여자는 18세 전후 이렇게 잡고 조선은 조금 더 내려갑니다. 남자는 15세 이상 여자는 14세 이상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는데 자 몽고 간섭계는 곧 이제 원간섭계는 조혼의 풍습이 유행했다. 왜냐하면 공녀로 많이 징발되다 보니까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생겨서 조혼이라는 건 이를 조자 이른 시기에 나이 어린데 결혼을 하는 이런 풍습을 조혼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조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런 그 원간섭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하는 그런 풍습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고려나 조선이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일부 일처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선도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축첩이 허용된 겁니다. 첩을 두는 것이 허용됐을 뿐이지 처는 한 명이에요. 물론 본처가 사망하거나 뭐 그다음에 쫓겨나거나 그러면 후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처에서 나온 애들은 모두 남자나 여자나 첫째나 뭐 장남이나 차남이든 간에 다 적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첩에서 나온 소생 중에서도 양첩에서 나온, 양인첩에서 얻어서 나온 애들은 우리가 서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천첩에서 나온 애들은 얼자라 그래요. 그래서 서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특징이었는데,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성했다. 줄 치세요. 왕실에서 그렇습니다. 귀족들 왕실 내에서는 근친혼이 성행했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한 놈들 많이 나오고 그래. 그래서 왕실에서는 또 근친혼을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지조항도 있었는데, 잘안 지켜졌어요.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 민간에서는 근친혼이 아니고, 왕실에서는 그렇다. 상속, 남녀관계가 가정 내에서는 대등한 관계다. 이게 고려, 조선 15, 16세기까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특히 상속,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 뭐 토지도 있고 노비 곡물 등이 있고, 자녀 균분 상속이 언제까지냐? 16세기까지는, 조선 16세기까지는 균분 상속제가 유지됐다. 17세기 초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자, 그다음에 문계도 작성하고,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속 같은 경우에 예를 보니까 사료에 이런 게 있어요. 통 같은 데다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딱 나눠주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노비도 있고 토지도 있어. 토지도 있는데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경우의 수를 만들어. 뭐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노비는 힘센 노비, 그다음에 힘센 노비를 줬으니까 토지는 하등전으로 주고, 그다음 여기는 중간 노비, 중간 노비, 여기는 중등전, 여기는 아주 약한 노비, 일 못하는 노비, 여기는 상등전,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요거를 꼬챙이를 다 이렇게 꽂아요. 꽂아놓고 뽑기로 재산을 나눴다는 기록도 보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야, 이거 균분 상속제였구나. 조선 16세기까지 이런 분위기였다. 물론 조선 시기는 이제 부모가 미리 이제 재산 상속을 하되, 제사를 지내는 아들인 경우, 자식인 경우에 상속분에서 좀더 떼어주는 비용 차원에서, 이건 합리적인 거죠, 오히려. 자, 자녀 균분 상속의 예가 사료가 나옵니다. 별표하세요. 사료. 나이키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혀 글을 읽을 겨를은 없었지만, 414쪽에 성품이 한결같고 절개와 의리를 숭상했으며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그의 어머니가 일찍이 재산을 나눠주면서 나이키에게는 딸로 노비 50명을 남겨주자. 그는 제가 딸 다섯 살의 외아들이라고 해서 어찌 구차히 재산을 더 따로 얻어서 자식에게 골고루 나누어준 은혜를 베푸시는 덕에 누를 끼치겠습니까? 하면서 사양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의롭게 여겨서 그대로 따랐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얘기한 거죠. 아유, 제가 아무리 나이키라도 프로스펙스나 이런 애한테 좀 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균분 상속시켜줬다는 거. 고려시대 고려사 열전에 나오잖아요. 요거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손변편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족제도, 여성의 지위, 뭐 남녀 대등 관계였다 그리고 여성도 호주가 될수 있고 호적의 연령순으로 기록한다는 거.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은요, 남성을 중시해가지고 첫째가 여성이야. 자식이. 그런 다음에 아홉째까지가 여성이고 막둥이가 열째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남군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선 시기의 가족법인데, 호적인데. 고려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는 무덤 쪽에서 발견된 묘지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무덤 뭐 관뚜껑에다가 기록하기도 하고 돌판에다가도 새겨서 기록하는데, 이게 확인된 것대로 딱 보면, 아, 딸이 첫째인 경우는 몇녀 몇남을 두었다 이렇게 하고, 아들이 첫째인 경우만 몇남 몇녀를 두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짬밥이 중요했지 나이가 중요했지 성이 중요하지 않았다. 이게 고려시대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적서차별이 거의 없다는 거.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거의 없고, 또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 첩의 소생이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거.
남귀 여가혼의 형태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혼인하고 들어가서 사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가간다? 장가든다는 표현이다 그랬죠. 장인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16세기까지, 조선 16세기까지 이런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17세기부터는 친형제도의 영향으로, 중국의 영향인데, 남성의 친가에서 여자들 맞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여자가 오히려 남자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시집 간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시댁에 들어가 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7세기부터 이게 이제 관행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 우리 율곡 2도 아버지 집이 어디냐면 파주예요. 파주. 파주 쪽인데 엄마 집은 어디예요? 와우. 완전 동서로 본다면 극과 극입니다. 율곡 2 아버지 집이 여기인데 엄마 집은 강릉이야. 오죽헌. 근데 율곡 2 아버지는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장가 들어서 율곡 2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율곡의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 때문에 강릉에서 계속 친정집에 머물게 했다. 그게 아니고 원래 그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당연시 했던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신사임당은 나중에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상 치르고 또 재산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몇 년 가 있었고 다시 또 거기 자기 친정으로 가 있었어요. 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야, 이게 거꾸로 보면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들어가서 처가에서 처가살이 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16세기에도 과거는 계속 봤는데 장인 장모가 뭐 뒷바라지 다 했는데 계속 떨어져. 그러면 자세 안 나오겠죠. 근데 지나갈 때마다 그러는 거지. 정서방 이번엔 뭐 틀림없는 것인가? 뭐 이렇게 한번 갈고 보면 아 이런 이제 이래서 나온 말이 뭐야. 아유 내가 식공벌이 선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할 텐데 이런 말하고, 또는 화장실하고 처가는 멀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퍼지게 된 거죠. 현대 얼마까지도. 자, 요즘은 또 이제 좀 바뀌었죠. 자, 그래서 남기 여가혼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근데 거꾸로 17세기인데 여자가 남자 집에 오는 건 더 힘들겠죠. 여성 입장에서 이제 아주 생판 모르는 얼굴들 다 마주하고 와봤더니 뭐 시 증조 할머니, 시 할머니, 시어머니, 뭐 시누이 여섯 명에다가 뭐 이렇게 시동생들 뭐 시숙들 겁나게 많고 이런 경우 정말 여자 입장에서는 겁나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지위가 좋으냐? 그렇지도 않잖아. 그지? 남자 발바닥에 때로 전락하고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못된 전통을 우리 것으로 특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게 원래 우리 풍습이 아닌데. 그래도 남녀 대등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자, 상복제도하고 자녀 윤회봉사하더라. 상복제도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제사도요, 돌려가면서 지냅니다. 이게 윤회봉사라 그래. 그러니까, 사례, 예컨대, 매형집에 뭐, 혹은 처남집에, 혹은 뭐, 매형집에 이렇게 제사 지내러 간다. 이런 말 나오면, 그러면 당연히 고려지대다. 이런 분위기로 잡으시고. 음서의 적용도 사위도 있지 않습니까? 외손자까지 음서 혜택이 있어. 자, 제, 질서, 손자. 그런데 조카 질서, 조카는 당연히 있는데, 손자 중에서는 이제 친손도 되고 외손도 된다는 거. 사위까지도 가능하다. 음서 혜택이. 또 공을 세운 경우에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도 포상을 하는 이런 특징이 보이는 게, 고려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현존 가장 오래된 족보가요. 조선 15세기에 만들어진 안동 권씨 집안의 족보 이름이 만성보라고 하는 건데, 9천여 명의 성씨가 또 이름이 나와요. 인명이 나오는데, 그 15세기 분위기에도 어떠냐면은 성화보라고 하는 15세기 안동 권씨 집안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면 뭐 문화유 씨 족보도 있고 그런데, 이 안동권 씨 집안의 족보 이름이 성화보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 재혼이 용이했어요. 재혼했음을 다 거기 족보에다가 기록해서 두 번째로 얻은, 뒤에 얻은 남편을 지아비를 뭐라고 하느냐면 후부 이렇게 썼습니다. 기록하기를 후부다. 뒤에 얻은 남편이다. 그 다음에 입양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없는 경우에 사위가 그 노릇을 다 하기 때문에, 아들 노릇을 하기 때문에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사가 없는 경우는 무후 이런 식으로 후사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이게 15세기 분위기도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이런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게 너무 일반화됐다 보니까 국법으로
태종 때 제가 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나중에 성종 때 제도화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법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국법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금지사항을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 일반화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자 그래서 고려시대 여성의 재혼 저 지위 있습니다. 또 재혼이 아주 쉬워서 고려 시기에는 심지어는 뭐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재혼이라고 이혼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로 보이고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따가운 시선이 있었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웬만해서는 재혼에서는 그래 너 재혼했으니 잘 살아라 이런 개념이 강할 텐데 고려시대는요 재혼하지 않습니까? 당당할 뿐더러 남자가 여자가 재혼했는데 남자는 초혼이고 근데 오히려 장인 장모도 함께 들어가서 살아요. 물론 농경사회니까 노동력이 또 필요했겠고 이제 이런 차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어? 호적에도 보면 사위까지 다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박스 416쪽 별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인 나왔고 그 밑에 보면은 자녀 균분 상속 또 나이 순으로 호적에 기재하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이 부모를 제사를 지낸다. 또 돌려가면서 지내기도 한다. 윤회봉사. 그다음에 상복제도. 친가와 외가가 비슷하고 사위와 외손자에게 음서 혜택이 있고 공을 세운 경우에 장인 장모도 혜택이 있다. 여성의 제어가 굉장히 많이 일반화돼 있고 허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가녀의 자식도 요게 고려의 특성이다. 박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맨 아래 416쪽 맨 아래 박스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선하고 좀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조선에서는 유교적인 가족 윤리 확립 이후에 그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적장자 단독 상속 단독 봉사 단독으로 제사를 보내는 받드는 자녀 차등 상속 이런 게 있고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가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친형 제도에 의해서 중국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야 중국은 오히려 안 그런데 우리만 그것이 유교적으로 더 고착화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장자가 제사 상속권도 가지고 오로지 남자가 호주가 되면서 이제는 남녀 순으로 이제 기록을 하더라 호적에 선남 후녀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여성의 재혼 아유 제가 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금지법. 그 다음에 여성한테만 사회적인 그 멍해를 둘러씌워가지고 예컨대 삼종지도라 칠거지약이다 여필종부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을 귀지하는 그래놓고 수저를 강요하기도 해 그지? 자 해서 남존여비 전통이 강한 게 조선 통상 16세기까지는 냅두고 가정 내에서 17세기부터 이렇게 심해진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거 꼭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417쪽에도 보면은 사료 두 번째 있습니다.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요것도 체크해 놓으시고, 이런 사료 나오면 고려시대구나. 이렇게 남녀 대등 관계. 남자가 좀, 약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고려시대구나. 이렇게 잡아두시고, 418쪽을 넘겨보시면 사회시책 나옵니다. 사회시책. 이거는,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 농번계는 뭐 자벽동원을 금지한다. 평범한 얘기들이죠. 재해시는 조세와 부역을 면제시켰다. 예컨대 7할 이상의 재해를 입으면 조포역 세 가지를 다 면제. 6할 이상은 조포 면제하고 4할 이상이면 조만 면제하더라. 그 다음에 법정 이자율을 책정해가지고 이자 제한법이라고 하는 걸 가로놓고 적어놓으세요. 이자 제한법. 제한법. 이거는 이제 원래는 자모 정식법이라 그래. 예, 자모. 모곡에 대한 모곡은 원곡입니다. 원곡 빌린 곡에 대한 이자가 원곡보다 넘어서 못 갚을 경우에 멈출정 그칠식 예? 자모 정식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쉽사기 성종 때 만들어지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른 때도 있긴 있었지만 성종 때 완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모 정식법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빌렸는데 못 갚아서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었다. 원금보다 넘어갔다. 그러면 원금까지 그 1,000만 원까지는 이자를 내게 하되 그 이상의 이자는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 요거를 자모정식법. 다른 말로 오늘날 이자 제한법 이렇게 부른다. 그다음에 권농 정책은 뭐 농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죠. 고려나 조선 똑같이 있습니다. 황무지를 버려둔 경우에 황무지나 버려둔 진전을 개간한 경우에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사실은 이제 지대 면제죠. 지대. 그래서 진전 중에서도 공전에 대한 진전을 개간하는 경우는 3년간은
경작하는 전원농민이 다 가져가고 수확물을 4년째부터 4분의 1, 지대는 공전은 4분의 1입니다. 반면에 사전, 곧 민전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2년째부터 곧 1년 동안은 수확물을 다 갖고 2년째부터 2분의 1로 나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전지대는 4분의 1, 사전지대는 2분의 1입니다. 지대라는 표현은 소유권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소유지, 국가 소유지나 또 개인 소유지를 빌려 경작하는 경우에 그렇다. 그 다음에 고려조선 다 이 사직을 설치하는데 사직이라는 게 뭐냐면 곡식신에 대한 제, 곡식신을 사직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한 제사를 지내서 풍요를 이제 기원하는 그 재단을 사직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 뭐 있어요? 아, 종묘, 좌묘, 우사의 원칙에 입각해서 주례에 있기를 왕실에서 딱 봤을 때 궁궐에서 왼쪽에는 종묘, 국가의 정신적인 어떤 그, 영혼들, 조상들을 모시는 곳이고 반면에 종묘도 세계 문화유산이죠. 오른쪽은 사직단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좌묘 우사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직단 오곡진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왕이 농사짓는 시범을 보이는 그런 예를 적전예라고 하고 왕이 농사짓는 그런 땅을 뭐 실제로 뭐 농사짓는 게 아니라 시범을 보이는 그런 땅을 적전이라고 그래요. 적전 고려조선 다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70년대, 80년대에 뭐 70년대 박정희라든가 80년대 전두환 이런 정권에서도 특히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뭐 새마을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아유 때만 되면은 농번기 바빠 죽겠는데 어디가? 시골에 갑니다. 헬기 타고 쫙 가. 이제 운동장에 내려놓고 딱 거기서 이제 자가용 타고 쭉 가죠. 가서 거기서 이미 세팅돼 있는 곳에 농민들 일하는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모내기 하는 데 가가지고 아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따라주고 뭐 요즘 뭐 물은 잘 뭐 되고 있나요?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방송에 막 나오죠. 그래놓고 인증샷 찍고 나오고 거머리 물리기 전에 그런 다음에 또 가을에 또 가 누런 잠바 입고 또 가가지고 꼭 거기 갈 때만 누런 잠바 입어요. 그리고 가서 그럼 논 한마직이라도 베고 나오든가 그래서 또 추수 요즘 좀 잘 됐나요? 뭐 이렇게 하면 아 좀 잘 됐다 그러지 그 뭐 흉년이라 그래? 거기 삼부로 얘기했다가는 걸려 들어가는데 잡히는데 유신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뭐 덕분에 잘 됐습니다. 왜 있다고 얘기하면 또 이제 인증샷 찍고 벼베는 신용하고 한 폭인지 이제 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헬기 타고 올라오고 이런 식. 그래놓고 이제 또 궁정동에서 안가에서 또 회식하고 여자 끼고 이 잡것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적전예의 풍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제도 있습니다. 의창. 자 의창 삼평창은 모두 성종 때인데 의창은 옳은 일을 한다는 의미의 창고. 요거 태조 때는 흑창이라고 했죠. 근데 성종 때 의창이라는 명칭으로 바꿉니다. 무이자였어요. 춘대춘악 봄에 대여해주고 가을에 걷어들이는데 원곡만 걷어들이는 거지 원래 이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도 의창으로 이어지는데 상평창이죠. 맨 밑에 2번 418쪽에 이것도 성종 때입니다. 물가조절기관이죠. 그러니까 쌀 때 사들였다가 그런 다음에 비쌀 때 다시 풀어가지고 또 고가를 안정시키는 이게 이제 상평창 병병하게 한다 이런 거니까 물가조절기관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는 개경서경 12목에 설치합니다. 체크. 개경서경 12목. 어쨌든 물가가 오르고 낮고 이런 것들은 아무 도심지니까 개경서경 12목의 중심지에 상평창이 있는 거고 의창은 어딨냐? 아우 저기 산간 오지 벽전 깐총 이런 데서 이제 못 사니까 아 주군현 단위에 이제 의창을 설치한다. 주군 단위 주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합니다. 아 동서대비원이 있는데 원래 정종 때 대비원이 있었어요. 정종 때. 정종 때 10세기에 대비원이 있는데 개경 안에 크게 자비를 베푸는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종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서쪽으로 개경의 동서쪽에 나눠놓는 병원이 돼가지고 동서대비원이라고 합니다. 대비원. 근데 이게 이제 조선에 가잖아요. 조선에 가면 동서활인사라 그래. 물론 초기에는 동서대비원이라고 그렇게 쓰긴 했는데 한양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조선. 15세기에 가서 동서활인서라 그래. 동서활인서 태종 때 활인서 사람 구유라고 살리는 곳 이렇게 조선에 어쨌든 이렇게 그랬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 동서대비원 고려 동서활인서 조선 이렇게 일단 때려두셔야 돼. 해민국 요거는 약국이에요. 12세기 예종 때 보이는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시해 혜택을 주는 약국이다. 이게 해민국 때려. 그 다음에 이게 조선에 가면 뭘로 바뀌어요? 해민서라는 걸로 관청서 이렇게 해민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거 임시기구인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임시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이거 119 같은 개념인데 지금의 119는 뭐 상설기구지만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렇게 보시고 이건 임시 동그라미. 제위보 고려시대는요 보가 되게 많았어요. 보가 보는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걸 우리가 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 특징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보 기금 펀드를 조성하는 건데 예컨대 뭐 학보 또 광학보 경보 이거는 불보라고도 그래. 불보 불경 간행 기금 학교 운영 기금 광학보는 조심하세요. 승려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승려들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한 면학 장려 기금 이게 광학보예요. 이건 학교 운영 기금 학교 운영 기금 그 다음에 팔관보 팔관보는 요거는 팔관회 운영기금이고 의미 있는 거는 제위보죠. 제위보 위급함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 물론 시기마다 다 다른데 이제 제위보는 광종 때 시작했어요. 제위보 위급함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 요건 14세기 광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리 고려 말까지 14세기까지 갔던 게 제위보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보가 많이 유행했던 때가 보다 단 문제점이 있겠죠. 고리대로 전락하는 경향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면 되겠네. 보. 자, 광종 때 때려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농민 공동체 조직이 나옵니다. 향도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 향도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시기 화랑도의 명칭이 용화향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륵신앙이 반영된 용화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징인데 용화수는 보리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리수. 부처가 도닦았던 그 나무 그늘 보리수인데 용화향도가 그 시발점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려 시기가 되면은 불교 신앙 공동체 조직으로 기능했던 게 바로 향도입니다. 그러니까 향도를 정리하면 그런 거죠. 향도는 향나무를 묻는 전통이라는 개념인데 향도의 전통이 첫째 신라 시기에 처음 보인다. 용화향도라고 하는 용화향도 명칭이 김유신 화랑도예요. 김유신이 이끄는 화랑도의 명칭 화랑도 명칭 여기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는 당연히 이건 불교의 영향인데 불교 신앙 공동체 조직입니다. 불교 신앙 공동체 조직 불교랑 관련시키세요. 반드시 신앙 공동체 조직이다. 그럼 얘네가 뭐 하냐면은 불사를 전개합니다.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전개하는 거지. 불사를 전개하더라. 불사활동. 그럼 뭐냐면 사원을 건립한다든가 사원 건립 또 불탑을 조성한다든가 석등을 만든다든가 자 불상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힘 합치는 거. 이제 불교 신앙 공동체 조직이면서 얘들은 또 매향 활동하더라. 매향 이건 향나무죠. 향 이거는 무들매자 매향 활동이에요. 무들매 향나무를 묻는 전통 활동을 전개하더라. 그럼 매향 활동을 누가 주도하냐면 주로 향리가 주도해서 앞장서가지고 향리가 주도하더라. 이런 경향도 보여서 향나무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는 바닷물과 밀물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점에다가 땅속에다가 이렇게 박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언제 구원받기로 원하느냐면 새로운 미륵이 출현했을 때 그럴 때 그 이름을 보고 나도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표식으로 거기도 옆에다가 비석을 세우는데 이게 매향비라고 하는 거예요. 한 12개 정도 우리나라 매향비가 전국에 지금 북한 쪽도 포함해가지고 발견이 됐는데 경상남도 사천 매향비에 보니까 향리가 주도하는 그런 내용도 보이고 이 불교 신앙 공동체 조직으로 이거는 미륵 신앙이 반영된 것이다 알아야 돼. 그지? 미륵 신앙. 미륵부를 믿는 미륵 신앙이 반영된 것이다. 이건 신라 시기부터도 있었죠. 우리 화랑들을 미륵 선화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화랑들을 그러다가 이게 조선으로 갔잖아요. 조선으로 가면은 3번 조선으로 점점 갈수록 고려에서 불교적인 요소는 빠집니다. 이건 빠지고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촌
촌락 공동체 조직으로 촌락 공동체 조직의 명칭으로 쓰이더라. 조직 뭐 하는데요 얘네가? 상부상조합니다. 상부상조 어떤 때 뭐 상당하거나 장례 치르거나 제사 지내거나 할 때 같이 노동력을 도와주는 여기 이제 조선이고 요거는 오늘날도 있어요. 현대에 가면 농촌에 우리가 똑같은데 상부상조합니다. 그래서 얘가 상두 내지는 꾼 이렇게도 불러. 상두라는 거는 상여매고 앞장서는 사람 있죠. 이렇게 이제 상두꾼. 왜냐면 향도 이렇게 해서 비롯된 말인데 전라도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이제 히읗이 시옷으로 발음되죠. 형님을 성님 이렇게 부르듯이 향도인데 원래 이게 상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천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풍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향도. 자, 그래서 420쪽에 보면은 사천 매향비가 보이고 탁본들 한 거 글귀가 써 있죠. 여기는 뭐라고 또 적어놨냐. 국태민안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글자가 국가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걸 기원하는 이런 거 잡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미 조선으로 올수록 농촌의 생활 공동체 조직으로 기능하더라. 이게 향도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 무신집권기에 421쪽부터 보면 사회변동이 굉장히 심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신집권기에 사회변동 양상을 어렵게 내면 그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방법 또 여러분이 기억해두고 시험 전에 어떻게 확인할 건가 이거 해드릴게. 자, 무신집권기 사회변동. 사회변동은 이제 굉장히 극심한데 이게 1170년부터죠 기대놓고 1270년까지가 무신집권기인데 무신집권기 하면은 예컨대 성립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립기 그리고 확립기 딱 100년 중에서 확립기 그리고 붕괴기 이때는 최씨 무신정권기죠. 최씨 여기 이제 최충헌이 있겠고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의 그 다음에 성립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중부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이의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권력 순서가. 물론 정중부의 권력 기반은 중방이었다. 경대승은 도방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이의민은 다시 중방을 장악했다. 뭐 이런 말들 나오네. 그지? 최충헌 교정도감 설치했다. 그지? 교정도감 자기가 교정 별감을 자처하고 요거는 계속 가는데 최후는 추가해서 뭘 설치했다? 정방 서방 야별초 정방 서방 야별초 마별초 기마부대 마별초 자식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도방은 계속 있습니다. 도방 여전하다. 도방을 오히려 더 확대시켰어요. 얘네도 도방 그대로 있습니다. 도방. 자, 그런데 사회변동 양상 중에서 의미 있는 거를 보면 지배층하고 피지배층이 있는데 정중부 때 1170년이 경인년입니다. 경인년. 그 다음에 1173년도에 물론 서북민의 밀란이 1172년이 최초긴 한데 그건 거의 안 나오니까 교과서 있는 것 정도만 한다 그러면 주로 정중부 때에 들고 일으킨 게 지배층 내에서 순서대로라면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개격. 김보당 1173년 이게 계사년이에요. 그래서 만적이 개길 때 제기랄 경계에 난 이후로 경인년 계사년에 난 이후로 무신정변과 김보당이 난을 일으킨 이후로 천민 중에서 귀족이 되고 권력자분 애들이 많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도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느니라 해가지고 개긴 게 만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동문면 병마사 김보당도 있고 그리고 서경유수 조이총도 이때 또 개. 서경시장에 해당되는데 조이총 바로 다음 해요. 1174년도. 아, 요거는 지배층 내에서 들고 일으키는 거구나. 지배층 내에서 무신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이 난을 일으켰어. 이게 이제 반무신란이죠. 이런 거 있다면 피지배층 사이에서 들고 일으킨 것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피지배층 중에서는
예컨대 망이 망소이를 의미 있는 거를 처음으로 치세요. 기억 순서 망이 망소이 망망이 망이 망소이. 요게 1176년이거든요. 76년 망이 망소이. 오. 그래서 요걸 처음으로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이의민 때 들고 일으킨 것이 전주 관노. 그때 이의민 이 경대승 때는 금방 뒤지지 않습니까? 병으로 길게 좀 늘어뜨려 가지고 니은 전주 관노. 예컨대 플러스 죽동이가게요. 죽동이 플러스 죽동. 죽동이라고 하는 애는 사람 이름인데 얘는 기두 깃발 드는 애 이런 애였는데 얘가 또 계기고 뭐 연도는 필요 없고 이음이 때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디귿 망전 김만 김삼이 효심. 오 김삼이 효심 신라 부흥을 표방하면서 계기더라. 요게 바로 이제 이의민 때 일어난 밀란이다. 특히 망이 망소이는 어디서 계겠습니까? 공주 명학소에서. 공주는 오늘날 충청도 대전을 얘기합니다. 충청남도 공주 명학소에서 들고 이렇게 소에서. 그랬더니 아유 이 무신정권 정중부 세력은 이걸 충순현으로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고 회유하는데 나중에 토벌합니다. 참 나쁜 놈들이죠. 망이 망소이 공주 명학소 수공업에 종사하는 신량 역천지역 워낙에 수탈이 심했으니까. 최충원 때 개긴 사람들이 누구냐. 최충원 때 개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친구 있죠. 만석이 최충원. 최충원이 데리고 있던 산업이죠. 망전 김만 오 리얼 만석이. 만족은 신분 해방운동의 성격을 띠고 계기더라. 개경의 야산에 모여가지고 노비들이며 다 나무하러 왔는데 야씨 넌 오늘 어디 맞았어? 나는 여기 다 찢어졌어. 옷이 이제 옷도 당연히 피부도 다 찢어졌는데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난 들어가서 또 맞아야 돼 막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야 제기랄 우리는 왜 맨날 막 맞아야 되니? 해가지고 경계에 난 이후로 제기랄 왕조 귀족이 되고 권력자분들이 많은데 이의민도 원래 애미가 노비 아니냐. 우리라고 왜 맨날 채찍에 시달려야 되느냐 해가지고 야 개기자 해가지고 그려 뭐년 뭐월 뭐일 뭐시에 다 나오는 거야 막 알았어 했는데 거사 당일날 에? 3분의 2밖에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거 야 얘도 어디 갔어 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럼 미루자 해서 미뤘는데 거사는 미룸은 100% 실패합니다. 거사라는 건. 그런데 그 중에 순정이라는 노비가 있었어. 순정이 개새가 순정이가 자기 주인이 한충유야. 한충유인데 얘한테 일러. 응? 얘 노비인데. 만입니다. 아니 뭔 일이냐? 그랬더니 아유 저 만적이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뭐라? 해가지고 한충유가 최충환한테 일러. 최충환한테. 예. 이것이요. 그대 간호 만적이라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소만은. 아 그럼 이렇게 추동했다고 하오. 뭐라? 해가지고 최충원이 딱 집에 가가지고 자 오늘 노비들 컴이요. 다 모여봐. 해가지고 만족 컴이요. 해가지고 만족이 왔잖아. 바로 들어가지고 목 꺾어서 죽여버려. 얘들 칼 안 뺍니다. 백성 죽일 때 워낙에 이게 힘이 장사들이어서 그래서 만족 죽여버리고 시범 케이스로 주동자 죽이고 나머지는 이제 경고장. 얘는 풀려납니다. 양인으로 풀려납니다. 나쁜 새끼죠. 순정이. 그래서 만적이 삼안에서 천적을 불사르자라고 한 거야. 노비문서를 소각하자라고 내세웠기 때문에 신분해방운동의 성격을 당연히 띄고 있겠죠. 설마 최고 지배층의 지배자의 간호인데 밥을 덜 줬겠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그런데 의식이 높았다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해가지고 개겼으니까 안타까운 만적이. 그 다음에 진주 관노가 있어요. 진주 관노. 진주 관가에서 일하던 관노의 난. 밀양 관노. 밀양 관노. 그 다음에 최후 단계에서 개기네가 누구냐. 최후 단계에서 개기네가, 이제 요건 색깔별로 좀 구분해 본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을까요? 시옷. 김
최광수. 최광수도 여기 있다. 그지? 예, 최광수. 이연년 여기서 얘기입니다. 이연년. 요거는 백제무궁을 표방해. 담양에서. 전라도 담양에서. 당연히 전라도에서는 백제무궁을 표방하겠죠. 여긴 또 이제 누가 있냐. 최광수. 요게 쉬우시겠네요. 최광수. 요건 이응. 이렇게. 그래서 피지배층이 들고 일으킨 밀란 순서를 잡으면 이렇게 돼. 뭐 어쨌든 의미 있는 거는 피지배층은 망망이를 처음으로 일단 잡으세요. 이름 있는 것 중엔. 망, 전, 김, 만, 여기서 김삼이 효심 같이 예, 신라붕을 표방하고 진, 밀, 최, 이 이렇게 잡아서 요 망이 망소이 얘는 누구? 정중부 때리고 정중부 전주관노 그 다음에 김삼효심 요거 둘은 이의민에 대한 이의민 정권 때 이의민 그 다음에 만적 진주관노 밀양관노 최광수 얘네들은 모두 최충헌 단계 에? 최충헌 그 다음에 이연년 최후 그래서 어렵게는요 망전 김만 진밀 최이 요걸 시험 문제 순서대로 내게 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만적이 무신집권기에 나를 일으켰다. 그건 누구나 다 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최충헌 때다. 이것도 이제 누구나 다 알아. 최충헌의 산업이었으니까. 근데 요거 망이도 그럼 여기 들어가느냐? 그건 안 해요. 단 얘는 신량역천입니다. 신량역천 전주관노 이제 노비만 얘기한다면은 전주관노 만적 밀양관노 진주관노 밀양관노 다 여기 노비예요. 노비 신분적으로 노비. 예? 나머지는 김삼이 효심 최광수 이연년 이 사람 이제 예, 양인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아서 망망이를 항상 먼저 세팅을 해라. 물론 그거보다 먼저 있는 거는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 서경유수 조위 정도 있지만. 그래서 망전 김만 진밀최 이건 시험 직전에 보세요.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전에 꼭 확인하고 들어가서 순서 싸움할 때 어렵게 내면 그럼 1번, 2번, 3번, 4번 누구나 출제할 때 이건 어렵다고 느껴요. 하기 때문에 망이를 먼저 잡아. 망이를 그럼 망이가 나왔다 그러면 망이를 먼저 때리세요. 단 피지배층 사이에서 그런 겁니다. 지배층 내에서 일으킨 김보당 조희총은 따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렇게 섞어낼 텐데 그러면 망이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이 안 해왔던 경우는 이렇게 때리고 그럼 10중 8구는 맞아요. 근데 쌤 다 망으로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망망망망 이러면 그럼 맨 뒤에 에이씨 이 연년이니까 망할년 이렇게 때려 이 연년 이렇게 이 연년이 맨 뒤구나 뭐 이렇게 좀 때린다든가 자 제가 출제하면 이런 식으로 내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422하고 423쪽까지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특히 포인트가 되는 423쪽의 두 번째 사료, 망이 망소이의 난, 별표하십시오. 맨 아래 전주 관노의 난도 별표하셔야 돼. 넘기셔. 그 다음에 424쪽 김삼이의 난 있죠? 요것도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적에는 있죠. 별표 따따블. 별표 따따블. 만적에는 최충원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몽골 침략과 백성의 생활이야. 뻔하죠. 이민족의 침략으로. 특히 대몽항전 같은 경우 우리 했었으니까 넘겨보시면 원간섭기. 이때는 친원파라 그랬죠. 권문세족 시기. 이때는 친원파, 얘들은 쓸데없는 애들도 귀족이 되더라. 원나라랑 찰싹 붙은 애들은. 환관 출신에서도 이제 귀족된 애들이 많고, 또 양인의 신분 상승도 좀 활발해서 군공을 세운다든가, 납속 보관제라 그래가지고, 양인이 신분을 상승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양인에게 이제 은, 이런 것들을 또는 곡식,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벼슬을 파는 거. 이거 우리가 납속 보관제, 이렇게 얘기해. 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납속 보관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할게. 시험 출제하는 사람도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려사를 잘 모르고 조선시기에 납속책, 국명책, 뭐 임진왜란 중에 무조건 이렇게 때리는데, 그래서 잘못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납속 보관제라고 하는 이 납속책 형식이 고려시기에도 있었어요. 원간섭기에. 납속을 통해서 도울보 관, 관직의 어떤 관의 재정을 돕는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 양인이 또 천민화되는 경우도 많다. 권문세족 시기니까 대토지도 소유하고 그 토지를 소유한 소유권자들은 다 뺏기고 이제는 생계 어려움이 있으니까 투탁하는 현상이 생긴다. 몸 던져서 맡기는 거예요. 투탁, 암량위천이라 그래 그걸. 양인들을 압박해가지고 프레싱해서 위천, 천인으로 삼는다. 이런 형태가 빌비자담 얘기죠. 암량위천의 권문세족의 이러한 백성 수탈에 저항한 대표적인 왕하면은 꽁민왕. 꽁민왕 하면은 뭐 전토지와 민 백성을 변바꾸어 정바로잡는 도감.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한다. 요게 또 정반대 정책이네. 그지? 양인 증대 정책. 풀어주는 조치.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원간섭계는 몽고풍도 유행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고려사회 내에서 변발이라든가, 몽골식 복장이라든가, 지배층 중심으로 좀 유행하고, 끌려간 고려 여성들은, 원나라의 귀족들은 고려 여인을 몇 명을 처벌뒀느냐에 따라, 귀족의 랩에 따라 처벌되는 또 숫자가 달랐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고려 여인들은 거기서 이 향수병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려 풍속을 유지하게 해줬거든. 그래서 고려 양이라고 하는 게 원나라 황실 내는 귀족 내에서 퍼지더라. 고려 풍습입니다. 고려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온 여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환향녀라고 하지, 그지? 본향으로 돌아왔다. 근데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나중에 욕설로 돼가지고 환향년, 환향년, 몸 파는 사람을 이렇게도 불렀던 비극의 상황. 이건 국가의 잘못이죠. 국가의 잘못. 자, 그리고 오른쪽에 생채와 뭐 나머지 이렇게 뭐 사료도 안 불고 공료 많이 차출됐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결혼도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풍습도 생기더라. 공녀로 차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혼의 풍습도 생겼고, 또 14세기는 왜구의 출몰, 이게 또 심했고, 그래서 왜구를 격퇴한 내용 우리가 알아두는 거 있다 그랬죠. 예컨대, 누구, 이성계, 황산, 또는 최영, 홍산 전투, 박위, 쓰시마 정벌, 그 다음에 최무선 나세, 진포 전투, 정지 관운포 전투, 탄. 우리가 쓰시마 정벌은 박유는 어느 왕 때? 창왕 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언제? 요거는 우왕 때 일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삼강행실도가 요거는 나오는데 이 삼강행실도는 군위신강, 부위좌강, 부위부강 이 유교적인 최고의 덕목 이걸 강이라고 하는데 삼강을 지켜야 하는 행실. 요걸 이제 조선 세종 때라고 꼭 알아두십시오. 삼강행실도가 간행된 것은 세종 때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래서 고려 사회생활사 한번 정리했고요. 그러면 잠깐 다음 시간에 이제 뭐볼 거냐? 고려 문화 파트. 문화는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려 시기니까 일단 불교사가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역사서, 불교사, 유교사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 고려 문화 파트 갈 겁니다. 쉬었다 갑니다.